오, 쟤 다르네? 이거 지렁이 피. 아이고, 아이고, 막 나온다. 안녕하세요. 안녕, 왔어. 오늘 뭐 어디 간다는 거 얘기 들었어? 네, 오늘 간다? 저희 차크닉. 차크닉? 네. 출발해봅시다. 뭘 하려나? 바베큐 하나? 바베큐 했으면 좋겠다. 듣고 계십니까? 뭐야? 바베큐 먹고 싶습니다. 낚시? 멀미 안 나? 방금 오늘도? 조금 위험했어요. 엉덩이 있을 때 방제턱 지나갈 때 이렇게 엉덩이 들어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둘? 오, 쟤 다르네? 그래. 그래서 어렸어. 오케이, 분량 확보. 꿀팁. 근데 이쁘게 생겼잖아. 저긴 거 같아. 할 일은 차방을 하긴 좀 그래서 차크닉을 준비했습니다. 차크닉. 오늘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션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차크닉 10분 안에 꾸미기. 저희가 관련 소품을 앞에 지금 놔뒀거든요. 네. 이 소품을 가지고 10분 안에 차를 꾸며주시면 됩니다. 아, 언제부터 시작이에요? 지금부터요. 10분 안에? 고고고고고! 시작했다고. 좀 너무하네 진짜. 오빠 이거 입으로 뭐야. 따란. 어떻게 날까? 해줄게. 그니까 숨을 많이 쉬시네요. 힘들다. 아 진짜 숨을 고르시면서 진짜 열심히. 와. 뭐 마실래? 여기 지금 맥주랑 음료수랑 그딴 거 다 아무것도 없어. 저희 해덮밥 좀 준비해 주실래요? 오케이. 잠깐만요 오빠,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. 이게 뭐야? 왜 먹기도 전에 빰! 완전체 회덮밥 먹기? 아 이거 회가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? 그냥은 못 드리죠. 자 이제부터 인물 퀴즈를 진행할 건데요. 네. 열 문제 중 절반 이상 맞추셔야 회가 있는 회덮밥을 먹을 수 있어요. 네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. 하나 둘 셋 땡. 모르겠어. 하나 둘 세모치. 오케이. 하나 김혜수. 어 두 문제 하나. 백종원. 하나 둘 셋 끝. 땡. 자 친구. 하나 김구요? 진구, 진구 아까. 박진영. 하나. 홍석천.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. 하나, 둘, 셋. 아, 스테이시 미치겠네. 자, 원빈. 오케이, 원빈. 딱 다섯 문제 맞추셨네. 네. 그러면 성공이네. 네, 딱 다섯 문제. 성공. 성공. 아 진짜로? 잘 먹겠습니다. 먹방. 아 근데 이거 냄새 진짜 좋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왜 뚜껑 안 열리냐? 이거 초장을 많이 넣는 게 맛있어요? 조금 넣는 게 맛있어요? 아니죠, 아니 그럼 나는 조금 넣어야지. 회 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. 그럼 나는 많이 난 원래 넣어서. 해 먹을 때도 간장 파지. 아, 오빠 간장 맛으로 먹어요? 응. 간장이 와사비지. 고기를 잡아봐라. 못 잡으면 둘 중 한 명만이라도 잡으면 되는 거죠? 오빠 여기 끼우는 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? 지렁이? 네. 네 그러면 너 거를 먼저 내가 세팅을 해줄게. 아, 이 정도? 아, 어휴. 움직이잖아 이렇게. 피인가? 오빠 손에 피 묻은 거예요? 이거 지렁이 피. 아이고, 아이고, 막 나온다. 내가 처음에 먼저 던져줄게. 그냥. 네. 오. 한번 이렇게 제껴줘야 돼. 그래야 바늘이 입이 이렇게 걸려. 아. 어 이렇게 하니까 또 잡고 싶네. 거의 뭐 전문가인데. 나도 그냥 하다 보니까 계속 뭐. 배운 거고 처음에 진짜 많이 몰랐지. 전문가 같아요. 오.
때 한 번씩 감아줘야 돼. 이게 감는 건가? 모르겠어. 자, 이제 기다림이죠, 낚시는? 낚시는 기다림이죠. 네? 아, 아, 제 시계가 이게 5분 늦나 봐요. 먹기는 또 다 먹었어요. 이제 실패. 이제 이제 실패? 실패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실패. 미션 실패. 미션 실패. 실패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부산관광공사 사랑해요. 장소의 문제도 있었고 밑걸림이 너무 심했으며 울 때 표를 좀 확인하고.